다녀오셨어요? 제가 요즘 꽂혀있는 야식은 바로 이 랍스터인데요. 매일 저녁 이렇게 한 마리씩 때려주고 있습니다. 자, 이거를 분리를 해볼게요. 이거는 뭐 밥 먹듯이 먹는 거니까 수저질 하듯이 편하죠. 그리고 이거는 힘이 아니라 기술, 스킬이에요. 와, 자, 보이세요? 이 튼실한 거? 자, 이거 제가 지금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석이하고 경희한테 전해주세요. 엄마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. 왜 그러고 섰어? 할 말 있으면 들어와. 경희 미국 꼭 보내야 돼요? 갑자기 그건 왜? 가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가라고 하셔서 간다는데. 진지하게 보냈어야 하는데 선거 전엔 자식 유학 보낸 거 말라 할까 봐 미룬 거다. 경희가 여기서 어지간한 대학 들어갈 정도만 됐어도 안 보내. 경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체면 때문 아니에요? 이름 없는 대학이라도 미국이 나으니까. 뭐라고? 보내기 섭섭해서 그러나 본데 경희를 위해서도 그게 나아. 영어라도 배워올 테니까. 그 여자 한국 들어왔다. 어쩌면 염치 없이 연락할 수도 있어. 젊은 놈이랑 바람나 자식 내팽개칠 때는 언제고. 그렇다고 네가 만나주진 않겠지만 혹시나 해서.